아이고.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. 그리고 이젠 예전의 아픔을 다 잊어간다.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동물 농장.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발견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. 응답하라 동물농장. 오늘도 피해갈 수 없다. 잊을만 하면 정 위협적인 존재. 또 그놈이 나타났다.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. 그리고 조금씩 강하게 숨통을 쥐어오는 공포. 긴장하라. 방심하는 순간 저주란 응징이 시작된다. 무차별 폭력.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피말리는 한판 승부. 난폭 이구아나와의 살벌한 동거 스토리. 그 싸움의 기막힌 이유가 밝혀집니다. 이런 조합은 또 처음 보네요. 예. 이구아나 한번 물면 안 놔주는데요. 매일매일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경기도의 한 가정집. 네, 우리 집에 텐텐이 있는데 집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걱정이 돼서. 벌써 두 달째. 네, 여기 있습니다. 왜요? 이름이 텐텐이에요. 쟤예요? 네. 은둔 생활을 자처하며 가족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는 텐텐. 녀석은 집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. 텐텐, 바나나 먹자. 바나나 맛있는데요. 제일 좋아한다는 간식 바나나로 어르고 달래며 불러봐도 요지부동. 저 작은 바구니에 뭔가 큰 충격을 받기라도 한 듯 반쯤 혼이 나간 얼굴로 몸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보이는데. 그런데 그때 녀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. 불안한 눈동자.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문제의 이구아나가 있었는데. 검상우중 외모하며 위협적인 움직임. 우와, 마치 먹잇감을 누리는 한 마리의 맹수처럼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텐텐과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녀석이 텐텐을 덮쳤다. 갑작스러운 상황에 텐텐은 그야말로 혼비백산. 가만히 있는 애를 그래요? 귀신을 시도해보지만 그걸 또 악착같이 따라붙는 니키. 끝내 궁지에 몰린 텐텐을 향해 한바탕 공격을 퍼붓고 나서야 돌아섰다. 항상 이렇게 싸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라도 알면 좋은데. 아니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틈만 나면 텐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이 녀석 니키. 이야, 안 그래도 오싹한 인상.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나는데. 위협을 하는 건가 봐요. 비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흔들. 상대를 위협할 때 쓴다는 이구아나 특유의 제스처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가까이서 저럼 진짜 무섭겠는데요.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. 애써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. 내가 다 보고 있어. 색깔도 눈이 황금빛 같기도 하고. 눈 봐요. 정말 눈 안 깔아. 한순간도 감시와 협박에서 자유로울 날이 없다는 텐텐. 그렇게 벌써 두 달째 집요하고 끈적이게 감시 시선을 거두지 않는 니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서기는커녕 마음 편히 발 뻗고 잠도 못 잔다는 텐텐. 맴맴 도니까. 이야, 이건 뭐 창살만 없을 뿐이지 감옥살이가 따로 없네. 감옥살이가. 이쯤 되니 둘 사이에 무슨 원수질만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. 한 두 달 전서부터 니키가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. 근데 7년? 7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왔기랑요.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키와 텐텐은 둘도 없는 단짝이었다. 하늘 가는데 시일 가득 꼭 붙어 종을 초월한 우정을 나누길 7년.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해왔다는데. 하지만 둘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바로 니키가 달라지면서부터. 살갑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폭군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. 왜요? 야, 녀석! 뭐 하는 거야? 텐 밥도 못 먹게 하니? 응?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하기만 한 주인 아저씨. 혹시 니키가 예민해진 이유가 한겨울 추위 때문은 아닌지 수시로 일광욕을 시켜준다는데. 그런 게 중요하군요. 한결 나아진 표정을 보니 녀석도 싫진 않은 모양이다.
한편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텐텐. 오, 나왔어요. 니키가 나간 걸 확인하고는 그지.